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점심 라이브를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상담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해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이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법률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주시지만 뭐 물건 분석이라던가 뭐 투자 그 관련된 이제 컨설팅 전략이 라던가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제 입주권 같은 것들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분야들의 상담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을 또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사례들 몇 가지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분당에 이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분당 시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분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뭐 기사에 보니까 두 달 전에 한 3억 정도, 두 달 전에 비해서 3억 정도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특별법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의 특별법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모든 곳을 개발하는 거는 좀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는 곳이 분당이죠. 그래서 분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관심이 많은 분당 시범 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대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두 달 새에 뭐 평균 3억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5주 연속해서 뭐 0.3%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객관적으로 집값이 좀 급속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도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때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드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분당 쪽에 선도지구를 지금 경쟁, 그러니까 선도지구 지정을 좀 뭐 이 중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두고 있는 주요 단지 한 6개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시범아파트 쪽이랑 그리고 까치 1, 2단지 그리고 하얀 5단지, 하얀마을 5단지 한솔 1, 2, 3단지 뭐 양지마을, 정자일로, 아름마을 뭐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지금 시범아파트 중에서도 한양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는 이제 시범아파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시범단지는 서현역 역세권 단지죠. 그래서 1-1 그 지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한양아파트 그리고 삼성 한신아파트가 서현역 역세권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범단지가 원래 하나로 통합재건축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쪼개졌어요. 그래서 1-1 그리고 1-2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현대 우성아파트가 1-2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현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통합재건축을 하려다가 좀 어려웠던 거는 원래 통합재건축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통합재건축 추진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통합재건축 추진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단지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단지 가치도 올라가는 이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을 많이 하시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통합재건축이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냐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인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어떤 주요 사항을 좀 그 뭐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동일한 평형에 뭐 동일한 위치에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관계가 좀 비슷할 텐데
대부분 이제 평형이 단지별로 좀 다르고 대지 지분도 다르고 뭐 용적률도 다르고 그리고 입지도 지금 보시면은 이 그 분당 시범 아파트만 보더라도 1-1 그 단지 같은 경우에 한양 아파트라던가 삼성한신 아파트는 서현역에 가깝잖아요. 근데 현대우상 아파트는 좀 입지적으로도 역에서 조금 멀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평형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업 수익성도 단지별로 좀 다를 수가 있고, 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처음에 이제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이런 이해관계들이 조정이 잘 안 되면은 좀 갈등으로 이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의 이제 모 단지라던가 뭐 여의도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합재건축으로 이제 가려다가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쪼개서 다 그 독립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단지 간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을 하려면은 법률적으로 뭐 이제 장치 같은 것들을 둬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갈등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드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시범단지 1-1, 그래서 한양 삼성한신 아파트만 4,200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우성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3,569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까치 1-2단지 하얀마을 5단지 뭐 2,523세대, 그리고 한솔 1,800세대 정도 되고요. 뭐 양지마을도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4,392세대, 뭐 정자일로 쪽도 좀 핫한데 2,860세대, 그리고 아름마을 1,200세대 정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주민 동의율이 사실 선도지구 지정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 높이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가점 요인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점을 주는 형태로 이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6단지, 그러니까 아름마을 단지 제외하고는 다 신탁사 MOU가 좀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탁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1-1부터 5단지까지 봤을 때, 그 신탁사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MOU라는 거는 사실 뭐 구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그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큼 뭔가 뭐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MOU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잘해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MOU 체결한 신탁사에게 좀 우선적으로 좀 권리를 주겠다라는 형태의 이제 그 협약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좀 그 많이 하는 곳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건데, 이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의 또 토지 신탁을 그러니까 신탁사로 등기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런 요건들이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사에 형식적으로라도 넘기는 걸 좀 원치를 않죠.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요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임원들의 비리 문제로 이제 좀 그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조합 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개발 사업 같은 경험이 없잖아요. 해본 경험이 없어서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조합 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쨌든 이게 사업 단위가 크잖아요.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 임원의 비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조합원과 조합 임원 간에 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전문가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밀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도 좀 간소화 시켜주고 요건도 좀 까다로운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요건 같은 것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이제 그리고 그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좀 부여를 하고 또 이제 신탁 수수료 같은 것들도 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산정할 때 좀 비용에서 빼주고 뭐 이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주요 단지들 위주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하려는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조합 방식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합 임원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문제라던가 그 내부의 뭐 갈등, 비리로 인한 갈등, 뭐 이런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것들로 좀 진행이 된다 또는 공공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점을 부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주민 동의율에다가 이 가점을 좀 받기 위해서 신탁사 MOU를 막 부랴부랴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